이번 시간에는 옥 매듭 후 한 매듭을 한 매우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 매듭입니다. 여기서 고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 옥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지대가 안고 당겨줍니다. 여기서 한 매듭. 그래서 나머지를 잔량을 접어서 풀린 매듭으로 첫 번째 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매우 견고한 매듭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빠지게 되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옥매듭이 풀린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리를 만들었죠. 고리를 만든 후에 이것을 고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 옥매듭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옥매듭에서 지지대 감고 집어넣었죠. 집어넣고 여기서 한 매듭, 남은 잔량을 풀린 매듭으로 고리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당겨주면 이렇게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고정 매듭으로 변신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당기면 풀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로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겨졌다 이 로프를 해체하게 되면 공간이 생기죠. 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듭은 작업 후 해체가 쉬워야 되는 것이 매듭이죠. 그래서 옥매듭 집어넣어주고 넣고 한 매듭, 여기 오른편에 한 매듭 해도 좋습니다. 한 매듭 풀린 매듭을 해서 첫 번째 고리 속에 집어넣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주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쪽이 더 안전하겠죠. 오른편에 오른편 가닥에 한 매듭 하면 더 완벽해지겠습니다. 콩 당겨주면 당겨주고 쪼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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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매듭 후 한 매듭을 한 매우 견고한 매듭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매듭은 이 상태가 옥매듭이 되겠죠. 옥매듭 집어넣고 로프를 끝로프를 집어넣고 여기서 한 매듭을 해줍니다. 오른편에 한 매듭을 해줍니다. 로프를 접어서 옥매듭한 고리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 매듭이니까 풀기는 쉽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죠. 자, 옥매듭 고리를 만든 후에 짧은 너프를 구멍 속에다 씹어 넣어주면 옥매듭이 되겠습니다. 지지대를 감고 통과합니다. 여기서 오른편에 한 매듭 로프 고리를 고리 속에 넣어줍니다. 이번에 바로 넣었죠. 바로 넣어도 되고
풀립 매듭으로 이번 시간에는 매우 쉽지만 경관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에 두 번 감습니다. 자, 그래서 끝노프를 가지고 원노프를 감은 상태에서 고리 속으로 집어넣고 끝가닥을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 주면 되죠. 밀착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로프를 뒤회전 서 집어넣고 반대로 감아야 되네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돌아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두 겹,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두겹 로프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두번 감았죠? 두번 감았습니다. 집어넣고 아래로 가서 끝노프를 두 겹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약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 매듭은 완성이 되었습니다.